진짜 에어 서스펜션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워낙 허리가 극악이잖아요. 네. 어! 오! 그래? 안녕하십니까, 잭벌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차는 바로 SQ5. 이 차는 제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제가 2년 동안 카프로 생활을 했던 차거든요. 차들을 한번 읊어보자면, 제가 원룸이랑 고시텔을 전전하면서 탔던 차들, 맨 처음에 K5를 탔었죠. 그리고 돈 좀 번다고 까불어서 5시리즈를 샀고 5시를 타다 더 까불었죠. 그 다음에 샀던 게 이제 제규어 그 F타입 스포츠카 알지? 야, 그 차 샀다고 진짜 아빠한테 등싸대기 맞고 미쳤냐고, 이 2인승 차를 누가 타냐고 이렇게 등짝을 맞았다가, 아 안되겠다, 그러다가 메르스가 찾아와서 진짜 더 이상 이 차를 유지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샀던 차가 SQ5였어요 이거를 샀다가 다음 또 7시리즈로 넘어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G80으로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 SQ5는 너무나 애정이 많아요. 2년 동안 탔던 차고, 그때 당시 1세대 SQ5 디젤인데 그 배기음이랑 이런 게 어마어마했었거든요. 진짜 22년형 완전 최신형 이 SQ5를 갖고 왔는데, 깜짝 놀란 게, 제가 그때도 얘기했거든요. 아, 이 차가 가솔린이면 얼마나 좋을까 얘기를 했었는데, 개솔린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또 어떻게 이렇게 구매자의 마음을 잘 아는지. 그리고 이 차를 또 제가 오늘 리뷰하기 전에 데니광님이 이 차를 또 자기가 가져온 이유가 있다고 해요. 자, 오늘 SQ5를 만나보도록 하시죠. 아, 우리 카푸어 딜러 데니광, 안녕하십니까. A6 유지 잘하고 있죠? 아, 네, 요즘 매번 성황복을 해주란 말이에요. 바꾸고 싶습니다. 아, 바꾸고 싶어요? 라면을 계속 먹으면서? 네, 근데 이제 좋은 차를 계속 보다 보니까, 네, 더 좋은 거 타고 싶고 눈이 올라가죠. 근데 요거는 1억 안 넘죠? 그쵸, 안 넘죠. 시작이 9,400 정도. 제가 차를 사는 조건들 있잖아요. 네. 아, 근데 저는 에어 서스펜션 있어야 돼요. 아, 이거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SQ5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다고요? 처음으로 장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가격인데, 그거는 이따가 또, 아, 그럼요, 이따가 또 후려쳐 주시나요? 네, 처음에 말씀드리면, 아, 영상이 재미없기 때문에. 아, 네. 아, 또 우리 많은 분들 또 할인이 또 궁금하거든요. 아이고. 그리고 저도 궁금해요, 할인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와, 제 예전 SQ5랑 많이 달라졌네요. 헤드라이트도 확 이제 요즘 걸로 변했고, 이게 이제 블랙 패키지가 다 들어간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예전에 제가 Q8 견적 받을 때도 일부러 가솔린으로 하려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블랙 패키지. 맞습니다. 야, 아우디는 블랙 패키지가 있어야 이 라이트랑 이 크롬들이 빛이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휠 있잖아요, 21인치 휠. 저는 그때 최고 많이 높았던 휠이 18, 19에서 놀다가 갑자기 성인으로 넘어간 거예요. 21세로 넘어간 거예요. 인증 따셨네요. 네. 그때 그 휠을 보고 제가, 야, 이거 진짜 너무 이쁘다, 그렇게 큰 휠을 어떻게, 와, 진짜 이 차 디자인 하고 너무나 잘 어울렸고요. 지금 것도 21인치인데 그때 휠이 더 이뻐요. 아, 그리고 이런 데도 다 이제 블랙 패키지가 들어갔네요. 그렇죠. 이제 그 윈도우 크롬도 다 죽여놨고요. 아, 유독도 다 죽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위에 루프랙 그것도 다 죽였어요? 네, 다 죽였어요. 네, 죽였습니다. 살인을 좀 이렇게 살인을 즐겨 하세요? 저는 뭐 이렇게 다 죽이죠? 블랙 패키지로 이제 다 세팅이 되어 있고, 네, 이 하단부도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우디는 이제 블랙 패키지가 진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이거 보니까 이제 SQ5가 스포츠백 모델들 나오더라고요. 네, 다 나옵니다. 완전 그럼 여기 다 깎인 모델 나오는 거예요? 네, 깎인 모델. 아, 그걸 한번 갖고 와보시지. 그거는 시승차로 안 뽑아가지고요. 아, 진짜요? 네. 아니, 나한테 오늘 SQ5를 추천해 줄 거였으면 딱 그걸 갖고 왔으면 더욱더 우와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계약서까지 갖고 왔겠죠? 오늘도 갖고 왔어요, 계약서? 아니야. 이게 이제 스포츠백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가격이 200에서 한 300 정도 더 높더라고요, 가격대가. 근데 그거를 한번 실물로 또 보고 싶어요. 옛날에 SQ5 타면서 그렇게 감동했던 뒷모습이에요, 이게. 이 따발총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리고 뒷모습은 더욱더 더 세련되졌네. S가 들어가면 여러분 레벨이 달라요. 이쪽 보이시죠? 이 S. 이건 마크로만 붙인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많은 걸 변화를 시켜줘야지 S로 보이는데, 그쵸? 사실상 차 조금 아시는 분들은 딱 봐도 이게 가짜로 이제 붙여놓은 건지 아닌지 다 알거든요. 아, 그럼요. 네. 제품이, 그리고 저번에, 네, Q8 견적을 받으셨는데, 그때 제가 가솔린 받았었죠? 네, OTFSI. 네. 뭐 금액 때문에, 네, 조금 갈등거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 제 그 눈빛을 봤어요? 네, 봤습니다. 아, 씁쓸하네. 목소리도 살짝 떨리는 것 같고. 디젤같이 떨렸나요? 디젤같이 떨리고. 그래서 요거 차를 가지고 오면서, 네, 생각했던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도 잘 되셨다면서요? 그때 SQ5 탈 때요? 네. 네. 그때 SQ5 타면서 서울에다도 센터를 냈었어요. 아, 그때 당시에. 요번 것도 이제 가솔린이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은 바뀔 수도 있잖아요, 2022년도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원하는 거는 다 갖고 있긴 하네. 제가 저는 SQ5가 와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거랑 SUV에다가 그리고 아까 원했던 가격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렇죠, 가격이 마음에 들죠. 하긴 받으면 아까 8,000대 간다 그러던데. 공식적인 거는 한 9,000 초반이고요. 네, 거기서 이렇게 초밥처럼 얹히고 얹혀서. 네, 이게 하나씩 싸고 패티죠. 햄버거 패티? 햄버거. 그러다 마지막에 꽉필러님 그렇게 싹싹. 네, 네. 그리고 제가 커팅해드리고 서빙해드리고. 아 서빙해드리고. 네. 근데 이제 아우디 차를 보유하고 있으신 분이 오히려 더 할인을 더 많이 갖고 가겠죠. 아, 막 트레이드인, 네, 트레이딩이나 재구매. 네. 아, 이런 거 다 하면은. 네, 근데 그거 빼고도 9,000 초반에서 8 쪽으로. 아, 이렇게. 네, 내려갈 수 있게끔. 아, 8 쪽으로 네. 내려갈 수 있게끔. 네. 근데 영업이 늘었네. 네. 아, 늘었어요. 영업이 이제, 늘었어. 옛날에는 초짜 티가 좀 났었는데, 아, 장난 아닌데요? 네. 많이 키워주셨습니다. 만약 리스나 할부 60km로 하면은 월 납입금이 150 이하로 나오겠는데? 그쵸? 일단 할부는 50, 150 이하로 나올 것 같고요. 네. 리스는 이제 이번 달 4월 달 프로모션이 장중 가치를 네. 엄청 많이 잡으신데요. 아 진짜요? 네, 어느 캐피탈에서. 네. 그래서 그걸로 하면은 진짜 뭐 아무것도 안 드려도 100 정도 100? 나오지 않을까. 이제 아직까지 견적은 의뢰를 안 해봤지만 네.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야 정말 가격대가 제가 월 리스료가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 그리고 이 트렁크 좁은 건 조금 아쉽네. 제가 왜냐면은 이쪽에 이제 항상 카메라 가방이랑 뭐 골프백이랑 이런 거 싣고 다니긴 하는데 내가 골프백 왜 싣고 다니는지 알아요? 있어 보이는데? 아, 데코레이션. 아 데코. 문딱 열었을 때 그래도 뭔가 백이 있는 느낌이잖아. 아 사람 골프는 치는구나. 아. 네, 빈 가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제가 차 살 때 제일 중요하게 본다는 또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뒷좌석이죠. 뒷좌석을 한번 봐볼게요. 자 과연 옛날에 제 여동생을 디스코 팡팡 시켰던 그 뒷좌석. 등받이 조절이 되기는 하는데 많이 좀 눕혀도 좀 서 있는 느낌이에요. 네, 선블라이드까지 도 다 있고 일단 뱅앤올룹슨 스피커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죠. 스피커도 막상 들으면 중요하니까. 네, 저는 그때 당시에 음악을 켜놓고 다니지 않았어요. 젊으셨는데 왜? 배기음이래 음악. 아. 그 가짜 사운드에서 나는 배기음. 일반 도로에서 끄고 다니다가요 어디 골목이나 좁은 데 가잖아요 일부러 켜요. 마다다다다당 다다다당 막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큐팔이 지금 얼마나 기다려야 되죠? 색상마다 조금 다른데요. 네. 그때 검은색 말씀하셨잖아요. 네. 한 1년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이요? 최소. 네. 군대 간 여자친구 기다리는 거네요? 그쵸. 하사로 입관한 여자친구? 네. 그 사이에 바람 날 수도 있고요. 아, 그래서 지금 바람 피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이 시트가 예전이랑 비슷해요. 이렇게 퀄팅이 된 시트. 네. 근데 이게 되게 딱딱해 보이는데 가죽이 바뀌었나요? 예전에 비해서? 네, 그렇죠. 네, 가죽. 저 이거 푹신해졌네요, 많이. 더 비싼 거가 들어간 거죠. 옛날에는 이거 진짜 딱딱했거든요. 네. 야, S로 넘어와도 뭐 도시락 부분은 크게 절 감동시키진 못해요. 그리고 S 모델의 장점이죠. 아, 이제 저 카본이 들어간 거. 네, 카본 들어간 거. 네. 시동 한번 켜볼게요. 이거 진짜 소리죠? 네, 빵빵빵빵. 네. 여기 S 로고가 달려 있고 아우디는 예전부터 느낀 거지만 핸들이 좀 얇아요. 그때 항상 저희 송 PD가 얘기했죠. 얇더라고. 재벌은 얇더라고. 그렇지? 자기 거는 얇더라고. 아, 오해하지 마. 실내 디자인은 확실히 요즘 실내는 아니네요. 그 완전 다 터치로 된 거.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다 카본이 들어가 있어요. 카본, 카본, 카본. 이런 데를 다 카본으로 처리했어요. 일단 이게 Q5랑 완전 다른 점. 이 퀄팅 시트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아직도 이러나? 와 잠깐만 똑같네 똑같아. 사타구니 서랍장을 열 수가 있나? 다 여기다 물건을 그렇게 많이 실어요. 아시죠? 여기에 진짜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물건이 다 들어갑니다. 집 계약서까지 들어가요. 이쪽 봐보시면은 냉온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컵홀더에 제가 온은 많이 안 했지만 여름에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꽂을 때 여기다 무조건 냉을 눌러놓고 다녔거든요. 그러면 얼음이 다 녹아도 진짜 시원해요. 그래서 그때 우와 이 차에 이런 기능이 있어?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좀 신기했던 기능, 이 팔걸이. 그래서 따라락 올려서 이렇게 팔을 딱 맞추고 다니는 거 이런 식으로 딱. 이게 연비는 한 어느 정도 나올까요? 이게 공식 한 8 정도 나오는데요. 지금 이 차량의 연비 네. 측정된 거는 한 5km 나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시승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밟아보고 싶은 마음에 그러니까 최저 그렇죠. 5km 정도. 5km 정도. 고속도로에 잘 나오면 막 11, 12까지 나옵니다. 이쪽 화면은 네. 확실히 요즘 화면이긴 한데 요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좀 구형이긴 하네요. 그리고 요통 이제 수납 공간 많은 것 이런 거는 칭찬해요. 왜냐면 아우디 요즘 차들이 신형 디자인이 진짜 수납 공간이 없어요. 네 맞아요. 근데 요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요쪽에도 수납 공간이 따로 있고 해서 이렇게 핸드폰을 넣어놓고 다니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하게 다닐 수가 있죠. 혹시 무선 충전 들어가 있나요? 요 차는 들어가 있는데 네. 요거는 좀 일찍 뽑은 시승차여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지금 반도체 이슈 때문에 빠진 모델들이 나와 있어요. 자 이제 그럼 출발 한번 해볼까요? 근데 고성능인데 또 배기는 한번 듣고 시작하셔야죠.
이게 가짜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가짜 소리 아닙니다. 진짜 진땡 소리? 달릴 때 더 크게 들려요. 그러니까 배기음은 예전 SQ가 더 큰 것 같기도 하고. 네, 사운드여가지고. 아, 그건 사운드여가지고. 네. 제가 이거 제로백이 또 5.3초잖아요. 네. 이거 SQ5는 차 구경하는 것보다 달리는 맛이죠. 일단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의 SQ5를 운전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연도부터 들어간 거죠? 이 에어서스 패션이. 그쵸. 아, 이런 승차감이면 진짜 칭찬하죠. 그리고 제가 가장 예전에 디젤 탈 때 불만이었던 진동소음이 아예 없으니까. 하, 우리 그때 그 진동소음도 그때 당시 조용하다고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쳤었는데, 그치? 정말 다이나믹으로 넣고 제가 350마력대 파워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스펜션이 휘웅 내려가면서 이제 바로 정차돼 있을 때 이제 우르릉 올라오는 게 느껴지네요. 요게 진땡 배기음이죠? 네. 아, 얘는 그 3000cc잖아요. 네. 그러니까 패들 시프트를 쓰는 맛이 좀 나겠어요. 진짜 에어 서스펜션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워낙 허리가 극악이잖아요. 네. 오! 그래? 순간 지금 옆에 이거 귀신 나타난 거예요? 아니 뭐예요? 귀신을 읽은 거예요? 프리센스라고 해가지고 네. 이 차가 이제 갑자기 뭐 충돌 같이 할 것 같으면은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오리오 좀 예민하나 봐요. 안전을 위해서 있는 기능이니까. 아 난 심장마비 걸린 거야 갑자기 안전벨트가 꽉 조여지면서요 기상 깜빡이가 막 들어왔어요. 아 이거 또 벤츠처럼 또 너무 센서가 민감한가?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뭐 어떻게 얼마까지 해줄 건데요? 일단은 네 시원하게 이제 9에서 8로 내려가게끔은 해드릴 수 있고요. 앞자리 9에서 8로? 네, 앞자리 네. 9에서 8로 어떻게 보면은 이게 9,400 정도 되는 차니까 시작이 네 8,000만 원대로 내려갈 수 있게끔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네. 아우디 오너분들 또는 이제 트레이드인 가능하신 여러분들한테는 추가로 더 할인이 많겠죠. 추할 네. 기본 프로모션은 아우디 파이낸스 기준으로 한 270, 80밖에 안 돼요. 네. 제가 있지 않습니다. 곽대리 할인? 네. 곽 할인? 제가 있지 않습니다. 아, 그것도 좀 들어가요? 네. 전에 단점들이 진짜 다 사라졌네. 전 최고의 단점으로 뽑았던 게 승차감이었는데 그것도 사라지고 여전히 차는 잘 나가고 유일하게 단점 하나 뽑자면은 통풍 시트가 없는 거? 요거 하나 단점이고요. 그 외에는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허리는 어떠세요? 지금 아직 허리 괜찮아요. 제 허리가 버틴다는 게 좀 신기해요. 원래 SQ5 타면 제 허리 아작나야 되거든요. 네. 허리가 원래 지금쯤 끊어졌어야 되는데 허리가 지금 살아있네요. 그런 단점들이 다 해결되고 나와서 그런 점이 좀 많이 장점이고요. 단점을 아까 얘기했지만 통풍 시트 없는 거랑 뒷좌석 어때요? 공간? 괜찮아요? 네, 저도 뒷좌석은 처음 타보는데 네. 근데 제가 재빨림보다 키 살짝 작잖아요. 네네. 이건 180 이상이니까 이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레그룸도 넓고. 단점 찾기가 좀 힘드네요. 네. 사실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자, 이제 제가 승차감 모드를 놓고 방지턱을 한번 넘어볼게요. 제가 이 차 탈 때 방지턱 넘어가면 진짜 뒤에 날아다녔거든요. 방지턱 한번 어느 정도인지. 아, 확실히 낫네. 역시 차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야 돼요. 자, 뒷좌석 페스티벌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네. 페스티벌? 방지턱 넘으셨나요 방금? 네. 어때요? 방금 그냥 클래식 콘서트였나요? 네. 저 잠들 뻔했습니다. 아, 잠들 뻔했어요? 네. 많이 늘었어요 영업이. 많이 늘었어. 옛날에 그때 그 병아리 딜러분이 아니야. 재벌님. 네. 네. 오늘 이 SQ5 타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일단은 단점들이 많이 사라져가지고 네. 왜 갖고 나왔는지 알긴 알 것 같아요. Q8 가솔린 네. 저번에 또 물어보셨는데 금액적인 차이도 있고 그쵸. 그 좀 살짝 바로 와 오케이 세납시라가 되진 않더라고요. 그쵸. 네. 네. 금액대가 어떻게 보면은 한 달에 뭐 50만원씩 차이 나면은 네. 1년이면 얼마예요? 요거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쵸. 추천드리고 싶고 요거 경쟁 차종들도 이제 뭐 BMW나 X3 M40i 네. M40i랑 아니, 아니면은 GLC 43 AMG. 아 네. 요게 이제 동급이거든요. 네. 근데 디자인적으로도 블랙 패키지나 이런 게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금액적인 메리트도 있고 보증이 중요하잖아요. 저희 뭐 고장 나면은 3년 뒤엔 돈 없으면은 못 고치잖아요. 몇 년인데요? 5년. 5년? 좀 많이 해주네요. 네, 그쵸. 딱 60개월 할부하라고 꼬시네. 그쵸. 딱 60개월 타면은 그래도 고장 난 거 있으면은 무상이니까 그때까지는 해준다. 네. 야, 사람 또 갈등 때리게 만드네. 또 이 가격이라는 게 무시를 못해요. 아, 이 가격적인 측면이 참 메리트가 많네. 초강력 할인해준다고 하니까 아주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SQ5가 이번에 차가 너무 잘 나왔네, 진짜. 네. 아, 진짜 어떤 차를 이렇게 해야 될지 아직. 아,
진짜 이게 선택장애가 장난 아니네요. 우리 곽 딜러님한테 연락 많이 주시고, 네, 이사 제폴이었습니다.